자, 펴봐. 아까 우리가 주어 이론에서 우선 두개 봤고, 나머지 세 번째 거 보면 되겠네. 자, 세 번째 거 봐볼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봐보자. 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떠올리면 뭐야? 주어가 길게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서 명사 구절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다. 이론적인. 그 다음에 명사구나 자리 나오면 주어가 길 때, 그때는 뭘쓸수 있다? 가주어 있을 수 있다. 가주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뭐다? 가주어 이상하고 비교해야 될게 비인칭 주어인 대명사인 강조구문이시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자, 세 번째, 이제 특수한 형태의 주어. 자, 우리가 좀 전에 배웠네. 주어는 뭐다? 동사 앞에 있는 명사라 했잖아. 근데 이걸 좀만 더 자세하게 풀어놓으면 뭐야? 주어라는 건 동사 앞인데 어디 앞이야? 바로 앞에 있는 거지. 오케이? 동사 바로 앞에 당연히 있는 명사겠지. 요걸 조금만 자세히 하면. 그잖아. 자, 그럼 주어라는 건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데, 요 개념정에서 어긋나니까 우리가 이걸 특수한 형태라고 본다고. 오케이? 자, 우선 짧은 거 먼저 해볼게. 당연히 뭐야? 동사 앞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뭐야? 없는 경우가 있어. 그잖아. 예를 들면, 자, 봐봐. 여기서 예를 들면, Hey, study hard. 내가 그랬어. study hard. 그건 뭔 말이야? 주어가 없잖아. study hard. 지금 뭔 말이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잖아. study hard. 그 말은 뭔 말이야? 이건 명령문이란 말이야.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 명령문은, 그지?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앞에 뭐야? you must가 생략됐다고 봐도 된다는 거지, 사실은 뭐야. 따라서 우리가 뭐야? 주제 문제 풀이할 때, 유형별 풀이해서 그걸 배우지, 명령문도 주제 문으로 봐야 된다. 왜? you must가 생략돼 있으니까. 요 느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요건 짧은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뭐다? 모든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시작한다. 예외는 뭐다? 주어가 생략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주의해야 된다. 됐지? 요거 하나 잡으면 되고. 아주 그냥 짧은 거니까. 자, 두 번째. 기본적으로 뭐야? 주어라는 건 동사 앞에 있는 거거든. 근데 뭐야? 동사 뒤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도치라고 부른다고. 생각해봐. 내가 운전을 해서 가. 그럼 난 당연히 뭐야? 직진을 하겠지. 너희들이 길을 걸어가. 그럼 너희도 당연히 직진을 할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잖아. 근데 만약에 누가 공사를 해. 그럼 그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내가 지금 공사 중이라는 표준말을 앞에 붙여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지? 당연하지.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을 배려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따라서 글을 읽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돼? 모든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을 거 아니야. 따라서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자기가 앞에 어떤 표지판을 붙여주는 것처럼 이것도 뭐야? 도치는, 그지? 이 도치는 도치를 나타내는 어떤 시그널이 있는 거지. 즉, 이 시그널이 나오면 이 문장은 뭐다?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가 됐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즉, 우리가 길을 걷는데 어떤 dangerous라는 표지판이 있어. 그건 뭐야? 그 근처에 어떤 위험물이 있음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처럼. 오케이? 도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뭘 떠올린다? 주어 동사가 바뀔 수 있음을 떠올린다. 그럼 여기서 뭐야? 시그널을 또왜 뿌려야 되겠지? 이론적으로. 오케이? 자, 간단해. 뭐, 암기법으로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두 문자 암기법인데, 우리가 그 대명사 할 때, 대사 할 때, 뭐, 대형부 접관동, 이렇게, 접관동, 이렇게 외고, 이랄 때 강가가 비대, 그 다음 비인칭 주어는 날라리 가람, 이렇게 외는 것처럼, 이것도 외는 방식이 있는데 뭐야? 그 보통 뭐, 여자분들이 뭐, 부자인 사람들은 그, 명품 가방 이런 걸 좋아하잖아. 그잖아. 근데 그 명품 가방은 뭐야? 부자만 살수 있잖아. 좀 부유한 사람만. 그지? 저질 암기법인데. 그지? 부유한 사람만 가방을 살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부유만 가방. 요걸 꼭 외워야 돼. 부유만 가방. 이것도 순서대로 외워야 돼. 왜냐면 여기 중요도 순서대로 지금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부유만 가방. 이걸 꼭 외워야 돼. 부유만 가방. 오케이? 부유한 사람들만 명품 가방을 산다. 그래서 부유만 가방. 이렇게 외운 다음에. 자, 즉, 요게 시그널이야. 부유만 가방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아, 이건 도치됐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시그널이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부보목이야. 그니까 이 여덟 글자를 무조건 해야 돼. 부유만 가방, 부보목을 외고, 이 시그널이 나오면 뭐다? 아주 어떤 문장의 예외로서 주어가 항상 동사 앞에 있어야 되는데, 동사 뒤로 갈수 있다라는 신호지. 오케이? 요 시그널을 외워야 돼. 오케이? 요건 다 거기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따로 쓸 필요는 없고. 우선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해. 부유만 가방 부보목. 나름대로 이게 중요도 순이야. 이 부자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외기도 편하게 그냥 부자를 앞에 놓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해. 오케이? 꼭 외워야 돼. 오케이? 부유만 가방 부보목. 이걸 먼저 외. 부유만 가방 부보목. 부유만 가방 부보목. 부유만 가방 부보목. 부유만 가방 부보목.
that 하는 순간 뭐야? 대형부, 접, 관관도. it 하는 순간 관가가 비대, be 하는 순간 날라리 가남.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됐네.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예문으로 봐볼게. 자, 정리한 거 봐보자. 16페이지 펴봐, 16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자, 봐봐. 아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갈게. 아까 it을 갖다가 너무 빨리 넘어갔으니까 it 한 번만 봐보자. it 먼저. 가주어 it은 주어, 즉 명사가 길 때 사용하는데, 주어, 즉 명사가 길다는 것은 주어가 명사, 구 또는 명사, 절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이 거기에다 색깔을 먹인 건 내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먹인 거야. 그러니까 그 색깔이 달라지고 또는 뭐야 밑줄이 있고 그 다음에 글씨가 굵은 글씨일 때는 그 부분이 왜 내가 그렇게 먹였는지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라고. 그지? 너희들이 혼자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색깔을 다르게 먹여놨잖아.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색깔을 다르게 먹였는지가 이해가 되면 이 자료가 이해가 많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뭔 말이지? 그 단어 단어가 의미가 있으니까. 자, 자, 그 밑에 보면 문장의 시작 부분에 나올 수 있는 이세 용법으로는 가주어, 대명사, 비인칭 주어, 강조 구문이 있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오케이? 꼭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주어 보자. 주어라는 건 뭐야?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다. 우선 우리가 세 가지를 주어야 되겠지? A, 바로, B, 앞에, C, 있는. 근데 우리가 뭐야? C는 봤지? 없는 경우는 명령문이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두 번째는 뭐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경우지? 봐보자. 도치의예라고 밑에 돼 있네. 도치의예라고 맨 밑에. 16페이지 맨 아래. 거기에 보면 뭐라 돼 있어? 부유만 가방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동그라미 쳐준 데다 쳐. 자, 우선 문두의 그 준부정어 거기다 붓자에다 동그라미. 붓자에다. 그 준부정어 거기에 붓자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유도부사 유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온니가 뜻이 뭐야? 온니가? 뭐뭐 아니잖아. 뭐뭐만. 자, 잠깐만 봐봐. 이건 사실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건데 생각해봐. 내가 여기 학생 있어.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우진아 너만 나와. 온니 유 이렇게 되면 뭐야? 나머지는 나오지 말란 말이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온니는 거의 뭐야? 부정어에 가까운 의미라는 거지. 온니 유 너만 나와. I like only you. 그럼 뭐야? 난 니만 사랑한다 그럼 나머지를 안 사랑한단 말이잖아. 오케이? 따라서 뭐야? only는 사실 부정어의 느낌이야. 근데 only가 워낙 잘 나오니까 따로 뺀 거야. 오케이? 그럼 only는 뜻이 뭐야? 뭐뭐만 아니니까 만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only 의미 만 쓰고 거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가정법에서 if 생략에서 가에다 동그라미. 가정법에서 if 생략에서 가에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쌍방 긍정 쌍방 부정에서 거기 방에다 동그라미. 그지 뭐 so do I. I like pizza 그랬을 때 뭐야? So do I. 그럼 뭐야? 거기서 이 so가 앞에 나왔으니까 두 아이가 도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보목은 뭐야? 문두에 부사나 목적어나 보호를 위치시킨 경우 부보목 동그라미. 오케이? 요 여덟 글자가 동그라미가 돼야 돼. 이해되지 뭔 말인지? 꼭 기억해야 되겠네. 꼭. 그지? 부유만 가방 부보목. 자, 이거의 예를 봐볼게. 예를. 자, 이론을 암기하면 바로 예문으로 이해를 하라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 한 페이지 더 넘어가야 되겠네.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먼저 뭐야? 명령문 먼저 한번 봐볼게. 예문으로. 자, C번 봐봐. C번. 18페이지 C번. 동사 앞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명령문이라고 부르고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고. 자, 그 밑에 봐볼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사무실에 써서 붙여놨는데 자주 보진 않아. 자, think today, think tomorrow. 그잖아. 내가 미군부대 있을 때 웅변대회 때 이걸 했거든. 그래서 난 이걸 혼자 쓰면서 뭔가 미군들이 이렇게 좀 감동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서로 느낌이 달라. 그지? 그러니까 오늘에 감사해라. 그리고 뭐야? 내일을 생각해라 이 말이지.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현실에 되게 불만을 많이 갖는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야? 행복해지려면 자기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그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대신 뭐야? 거기 안주하면 안 되겠지. 그잖아. 지금 내가 2등급이야. 거기 안주하면 안 되지. 그 감사는 하되 아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한 칸 더 올라가야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봐볼게. 그 위에. 그 위에 봐보면 B에 보면 동사의 뒤에 있는 주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동사의 뒤에 있는 주어. 그래갖고 그걸 뭐라 부른다? 도치라고 부른다 이거야. 자, 오른쪽에 보면 뭐야? 선생님이 지금 거기다가 부유만 가방을 갖다가 다 해놨잖아. 거기다 녹색에다 동그라미를 쳐버려. 우선 부정어 준부정어에서 부의 동그라미 두 줄. 부정어 준부정어에서 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유도부사의 유의 동그라미. 온니는 만이라고 쓰고 동그라미. 가정법 if 생략에서 가의 동그라미. 쌍방 긍정에서 방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보목의 동그라미. 오케이? 즉 부유만 가방 부보목 예문을 거기다 써놨잖아. 그건 뭐야? 이건 보고 이해만 하고 바로 버리는 거야. 예문은. 그리고 암기는 이것만 하는 거지. 오케이? 자, 됐지? 자, 해보자. 우선 첫 번째 부정어 낫이 나왔잖아. 낫이.
따라서 뭐야? 낫이 남았으니까 여기서는 도치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뭐야? I found가 아니고 뭐야? did I로 바뀌었잖아. did I로. 자, 두 번째. little하고 a little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a little은 조금 있는 거고 little은 거의 없는 거잖아. 우리가 준부정어로 하잖아. 따라서 뭐야? little이 나왔기 때문에 뭐야? I did가 아니고 did I가 된 거겠지. 오케이? I dreamed가 아니고 did I dream이 되겠네. 자, 세 번째 뭐야? 유도부사 대어가 나왔네. 따라서 뭐야? nothing new라는 주어가 is라는 동사 뒤로 갔잖아. 됐지? 그 밑에 only가 나왔잖아. 따라서 뭐야? I could가 아니고 could I가 됐네. 그 밑에서 뭐야? 내가 부자라면 나는 세계 주위를 여행할 텐데 이거잖아. 근데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이 되니까 if I were rich에서 if가 빠지니까 뭐야? were가 앞으로 뛰쳐나와버린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그는 감기에 걸렸다. 요즘 감기 되게 조심해야 되겠더라. 2주, 3주 가더라고. 자, 그는 감기에 걸렸다. 근데 뭐야? 그녀 또한 걸렸다. 이렇게 된 거겠지. 오케이? 따라서 뭐야? so 다음에 she has가 아니고 has she가 된 거야. 왜? so가 나타내는 게 쌍방 긍정을 나타내니까. 오케이? 자, 그 밑에 to is left. 이건 뭐야? 부사 굳이? 우리가 전치사에서 배웠네. 전명구는 무조건 수식어잖아. 따라서 여기서 부사적 수식어야. 그의 왼쪽에 그 학자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 따라서 뭐야? The scholars were seated가 아니고 were가 앞으로 뛰쳐나온 거지. 왜? 이 문장은 원래 뭐야? The scholars were seated to his left. 이렇게 됐겠지. 근데 to his left가 앞으로 나온 부사구니까 도치가 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보호 도치네. 이 문장은 원래 뭐야? The poor are blessed in spirit. 이거야. 우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야? The poor를 알아야 돼.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야? 복수명사야, 복수명수. 우리가 더 리치하면 뭐야? 리치 피플이 되잖아. 그잖아. 더 영하면 뭐야? 젊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 됐지? 여기서 뭐야? 더 푸어하니까 뭐야? 가난한 사람들이야. 푸어 피플. 오케이? 가난한 사람들은 축복받았다. 어디에서? 정신적으로. 즉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축복받았다. 이렇게 된 거지. 쉬운 일 아니야. 가난한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축복받기가. 자, 그럼 원래 이 문장은 뭐야? The poor are blessed에서 blessed가 뭐야? 보호잖아. 근데 걔가 앞으로 뛰쳐나갔잖아. 따라서 뭐야?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 거지. 오케이? 자, 근데 마지막에 CF라고 돼 있네. 뭐야? 여기서도 이 문장은 원래대로 하면, 자, CF된 문장을 원래대로 하면 5형식 문장이야. 선생님이 표시한 거에다 해봐. he에다가 s 해봐. he에다 s. he에다가 s. spend에다가 v. 그 다음에 뭐야? his spare time에다 o. 원래 이 문장은 뭐야? spend 목적어 ing로서 목적어를 뭐뭐 하는데 소비하다 이런 표현이야 사실은. 그럼 목적어가 뭐야? his spare time이지. 그는 보낸다. 그의 여가 시간을 뭐뭐 하는데? TV 보는데. 이 문장이었다고. 근데 목적어 앞으로 나갔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도치돼야 돼? does he spend가 돼야 되겠지 원래는. 근데 목적어는 뭘 주의해야 된다? 목적어는 문두로 나가도 도치되지가 않아. 그걸 기억을 해야 돼. 근데 봐봐. 그러면 첫 문장에서 뭐가 발생해? 첫 문장하고 비교하면 첫 문장도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거든. 자, 첫 문장 한번 봐볼게. 첫 문장은 뭐야? 나는 너의 작곡에서, 너의 작품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문장이야. 원래 이 문장을, 자, 첫 문장을 원래대로 만들 뭐야? I did not find a single mistake in your composition. 이 문장이라고. 그럼 원래대로 뭐야? a single mistake가 find의 목적어였잖아. 그럼 목적어 앞으로 나갔을 때도 도치가 안 돼야 돼. 근데 이건 뭐야? 낫이 함께 나갔잖아. 따라서 얘는 도치가 된 거라고. 이해되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목적어 비슷한 말이 나온 게 세 번 나왔네. 세 번. 아까 뭐야? 의문사 구는 명사지만 목적으로만 쓰인다. if 역시 명사절이지만 목적으로만 쓰인다. 그 다음에 뭐야? 목적어는 문드로 나가도 도치되지 않는다. 어찌됐든 목적어 비슷한 말을 세 번 들었잖아. 오늘 수업에서. 오케이? 특수한 목적어 비슷하게 나왔던 말들을. 오케이? 그거 정리 한번 하고. 자, 그럼 됐네. 자, 그럼 이제 이해했잖아. 그럼 다시 돌아서 뭐야? 자, 도치가 되려면 앞에 뭐가 있다? 시그널이 있다. 그 시그널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그 시그널은 뭐다? 부유만 가방, 부부 목이다. 그럼 혼자서 뭐야? 혼자서 길을 걸을 때 공사판을 만났어. 돌아가셔. 그럼 그때마다 떠올리는 거지. 아, 표지판, 시그널. 뭐다? 부유만 가방, 부부 목. 아, 부가 뭐지? 유가 뭐지? 만이 뭐지? 이걸 떠올리는 거지. 근데 만약에 가가 생각이 안 나. 그럼 뭐야? 자기 책에 와서 집에 와서 그 가에다가 빨간색을 치는 거지. 왜? 나는 그게 안 떠올랐으니까. 됐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뭐야? 이제 두 개가 정리가 됐잖아. 하나 남았네. 주어는 일반적으로 뭐다? 동사 바로 앞에 있다. 그지? 근데 주어가 동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이게 어렵겠지. 왜? 주어가 동사하고 붙어있어야 독해하기 쉬울 거 아니야. 근데 주어는 여기 있는데
동사는 저기 있어. 그럼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오케이? 자, 봐보자. 주어는 동사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데 동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이건 뭐야? 수식어가 중간에 들어간 거겠지.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가. 근데 그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는 당연히 뭐야? 형용사적 수식어겠지. 부사는 명사를 못 꾸미니까. 지금 뭔 말이야?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예외는 뭐다? 형용사적 수식어의 삽입이다. 그럼 뭐 이것도 뭐야? 시그널이 있겠지 당연히. 그걸 왜 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즉 주어인 명사, 문장에 시작하는 명사 뒤에 형용사적 수식어가 보이면 뭘 생각해보면 된다? 주어가 저 멀리 있다는 걸 떠올리면 되겠지. 동사가. 그렇잖아. 이것도 시그널이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올 거다. 그러나 뭐다? 형용사적 수식어의 시그널이 보이면 동사가 저 뒤에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리고 뭐야? 이걸 왜 버리면 되지? 자, 형용사적 수식어의 시그널은 뭐야? 첫 번째,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포함한 관계사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 뭐야? 분명히 아까 관계대명사도 명사가 있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뭐야? 형용사적 수식어에다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적었잖아. 근데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관계사는 원래는 뭐다? 형용사절이라고. 뭐 빼고는? 우리가 암기한 what하고 복합관계대명사 빼고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who나 which나 that이나 when, where, why, how는 뭐다? 형용사적 수식어라고. 이해되지? 여기까지가. 자, 관계사. 자, 관계사.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포함한 관계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분사야, 분사. 분사. 오케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즉, ing 또는 pp가 보이면 역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지. 세 번째, 뭐야? 우리가 배웠던 거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오면 역시 뭐야? 이것도 형용사적 수식어를 떠올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역시 배웠던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나오면 이 경우를 우리가 뭐야? 형용사적 수식어로 볼 수 있다고. 이해돼? 물론 여기 하나 더 보이면 그냥 당연히 그냥 형용사가 나와도 마찬가지겠지? 그냥 즉 여기서 조금 더 정확히 쓰면 그지 전명구 우선 이걸 웬 다음에 분사는 뭐야?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와 똑같지 사실은 분사. 분사는 형용사니까. 자 됐지? 자 그럼 다 정리해보자. 주어는 동사 바로 앞에 있다. 근데 주어하고 동사가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어떤 신호가 있다? 주어 다음에 동사의 생김새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 형용사적 수식어가 나온다. 형용사적 수식어는 뭐다? 관계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분사. 즉 분사, 형용사. 그 다음 뭐다? 투부정사. 그 다음에 전명구 이 네 개가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되지? 이걸 갖다 머릿속에 박는 거야. 오케이? 뭐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외울 수 있겠지. 근데 이건 말이 잘 안 되잖아. 자기 나름대로 외울 수 있는 사람 외고 알아서. 오케이? 하여튼간 관계사, 분사,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전명구. 얘들이 나오면 뭘 떠올릴 수 있다? 아, 동사가 멀리 있다.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뭘 해야 되겠어? 당연히 주어 다음에 저런 형용사적 수식어의 느낌이 나는 순간 바로 뭘 해야 돼? 괄호를 쳐버리라고.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럼 여긴 동사가, 얘가 본동사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요거 주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우선 요걸 빨리 머릿속에 왜? 관계사, 분사, 분사는 형사니까 형사 당연히 포함한 분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전치사, 전명구. 자, 예문 봐볼게, 예문. 자, 17페이지 봐보자, 예문. 거기도 보면 뭐야? 지금 이걸 순서대로 선생님이 달아놨어, 순서대로. 오케이? 자, 보면 뭐야? 자, 우선 16페이지 먼저 갈게, 16페이지.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해버리자. 자, 이건 특수한 형태의 주어 중에서 A에 해당이 되겠지, A.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야. 이때는 뭐다? 형용사적 수식어의 삽입이다. 형용사적 수식어라는 건 거기 있는 것처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분사, 현재분사인 ing, 과거분사인 pp. 거기다 하나 써. 형용사도 써, 형용사. 그냥 형용사, 우리가 뭐 beautiful이나 strong 이런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하고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투부정사 전명구가 나왔는데 거기 빨간 펜으로 돼 있잖아.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아까 그 위, 밑에 있는 빨간색. 부정어는 no, 난, never고 준부정어는 뭐뭐다 이거 있잖아. 이것도 암기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도치할 때 부정어, 준부정어 뭔지 알아야 되니까. 특히 준부정어는 꼭 암기를 해야 돼. 좀처럼 뭐뭐 안타 이런 뜻이겠지. 거의 뭐뭐 안타. 자 다시 돌아와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분사, 투부정사, 전명구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뭐야? 우리가 관계사 해석하는 방법 배웠었어. 대세서 뭐냐면 관계사는 당연히 뭐야?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관계사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관계사가 나오면 이 관계사는 무조건 독해를 어떻게 한다?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치기로 했잖아. 우리가 대세서 배웠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은 앞에 명사가 있고 그때 어떻게 친다?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밟아버리기로 했잖아. 따라서 무조건 뭐야? 주어 다음에 관계사가 보이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쳐버리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요 분사 경우가 중요한데, 즉 명사 다음에 ing 또는 pp 또는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야 돼? 요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명사 다음에 현재분사인 ing나 과거분사인 pp 또는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야. 따라서 해석을 뭐하고 똑같이 해주면 돼? 관계사하고 똑같이 해주면 된다고. 그냥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밟아버리라고. 그냥 이해되지 뭔 말인지? 오케이? 요 두 개는 결국은 해석이 똑같아. 왜? 분사나 형용, 즉 명사 다음에 분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그때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주라? 관계사처럼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밟아버리라고. 오케이? 자, 다시 와서 예문으로 이해해보자. 17페이지. 17페이지 예문. 자, 17페이지 예문 보면, 자, 동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 형용사적 수식어, 우선 관계대명사 봐볼게. 관계대명사 뭐야? animals 다음에 휘치가 나와버렸잖아. 그럼 시그널이지, 바로. 그잖아. 분명히 문장의 시작에서 명사가 나왔으면 얘가 주어인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있는데 뭐가 나와버렸어? 시그널이 떠버렸잖아. 그럼 뭐야? 괄호를 쳐버리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까지 닫아버리면 되겠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야? 관계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야? 문장 연결사야. 따라서 뭐야? 지 스스로 동사를 하나 포함하겠지. 따라서 두 번째 동사가 본동사가 되겠네. 이런 경우에. 됐지? 오케이. 그럼 뭐야? 동물들. 위치. 어떤 동물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쳐버리면 되겠네. 오케이? 우리가 관계사 해석하는 방법은 대세서 배운 방법 그대로 쓸 거야. 두 번째 관계부사도 역시 마찬가지지. 대세서 배운 방법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날, when, 어떤 날이냐면 아이들이 가장 흥분되는 그날은 크리스마스이다. 됐지? 오케이. 자, 세 번째, 분사잖아, 분사. 자, 이 문장은 원래 뭐였어? The day, exciting for kids 이 문장이야. 근데 여기서 뭐야?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해줘? which is가 있는 것처럼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분사는 관계사하고 해석이 똑같아 하는 방법이. 오케이? 자, 그날 어떤 날이냐면 그지 흥분한 그 가장 뭐야 흥미로운 그 날은 누구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재밌는 날은 크리스마스이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지? 명사 다음에 나오는 분사나 형용사 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너무 중요해. 오케이? 자, 그다음 the last person 역시 명사로 시작했네. 얘가 주어겠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다음에 뭐가 붙었어? 2가 붙었잖아. 그럼 이건 뭐야? 아, 형용사적 수식어 시그널이다. 오케이? 따라서 어떻게 한다? 걔들 괄호 쳐버리면 되겠지? 그럼 뭐야? 마지막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방을 떠나는 마지막 사람은 반드시 꺼야 된다. 전기를.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봐보자. 전명구.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보면 전명구인데 주어가 뭐야? 마술사지, 마술사. 근데 거기에 전명구가 두 개가 나왔네. 뭐가 나왔어? 인이 이끄는 전명구하고 오브가 이끄는 전명구가 나와버렸잖아. 그럼 뭐야? 전치사, 주어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아 역시 또 떨어져 있겠네 예상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마술사 인, 무엇 안에 있는 마술사? 그 중간, 무엇의 중간? 그 청중들, 그 무리의 중간에 있던 마술사는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네. 그럼 자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끝내볼게.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 이제 이게 끝났으면 선생님하고 똑같은 호흡으로 따라올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주어라는 건 뭐다? 동사 앞에 있는 명사이다. 명사는 뭐다? 단어 구절이 있다. 단어는 한 개, 구나절은 두 개 이상이다. 구나절은 어떻게 구분한다? 동사가 있으면 절, 없으면 구다. 여기까지 됐네. 오케이? 자 그러면 구나절이 나오면 주어가 길어진다. 따라서 뭐야? 시각적으로 불편하다. 따라서 그 형태를 암기하고 있으면 참 좋다는 거지. 오케이? 자 명사구의 형태는 뭐다?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구. 그러나 의문사구는 주로 뭐로 쓰인다? 목적으로 쓰인다. 자, 명사절은 뭐다? 엄청 길어지겠지. 왜?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절은 접속사 세 개를 갖다 기억해. 접속사는 원래 뭐다? 기본적으로 부사절이다. 그러나 that, whether, if는 뭐다? 명사절이다. 관계대명사는 원칙 뭐다? 형용사절이다. 그러나 what하고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이다. 그 다음에 의문사절. 오케이, 됐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명사구나 명사절은 주어가 길어. 따라서 뭐야? 그때는 시각적으로 편하게 해주려면 가주 is을 써주면 된다. 근데 줘야 될 건 뭐다? 이시 주어 자리에 나왔다고 전부 가주어는 아니다. 왜? 뭐하고 구분해야 되니까? 대명사, 비인칭 주어, 강조 구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두 개 정리됐고. 그럼 명사 구절, 즉 주어가 길게 나올 때 명사 구절 주의했고 그 다음에
주어가 길 때는 is로 대체할 수 있다 했고 세 번째는 뭐다? 주어라는 건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다. 근데 여기서 특수한 형태가 있다. 즉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게 뭐다? 명령문이다. 그지? 주어가 생략돼 있다. 이때는 뭘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전부 다 이 세 개는 다 시그널이 있겠네. 즉 주어가 없다라는 건 뭐야? 동사 원형이라는 시그널을 주겠지. 동사 원형이라는 시그널을 주면 뭐다? 아, you must가 생략돼 있겠구나 를 떠올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동사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을 수 있어. 이때도 시그널 있겠지. 시그널은 뭐다? 부유망 가방 부보목이다. 그죠? 부정어 유도부사 대열 only 만, 그 다음에 가정법 if 생략, 그 다음 뭐야? 쌍방구정 쌍방구정 so do I, neither do I 이런 표현. 그 다음 뭐야? 부사나 보어나 목적어 앞으로 나가면 역시 뭐다? 이것도 도치의 시그널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목적은 앞으로 나가도 도치 안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오케이. 마지막으로 뭐야? 주어는 동사 바로 앞에 있어야 된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역시 또 이것도 시그널이 있다. 뭐야? 주어 다음에 뭔 시그널이 나오겠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그 다음 뭐야? 분사인 ing, pp, 형용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 투부정사. 그 다음에 전명구. 얘들이 나오면 무슨 신호다?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신호다. 이때는 주어하고 동사 사이를 멀리 있을 걸 예상을 미리 해줘야 된다. 시그널만 보고. 그럼 끝이지, 주어 있어서. 오케이? 앞으로 우리가 주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독해를 갖다 선생님한테 가져와서 이거 독해가 안 돼요. 그럼 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뭘 연습해야 했어? 모든 문장을 시작할 때 이걸 떠올리라고, 이걸. 오케이? 무조건 이걸 떠올리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앞으로 독해할 때 선생님이, 예를 들면, 주어가 안 되면 선생님이 그 부분만 찾아볼 수 있게 동영상을 바로바로 보내줄 테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자, 지금 이제 개인별 숙제 검사 맡을 때, 개인별 숙제 검사 맡고, 그 다음에 주어까지 맡은 사람은 집에 가도 되는 거야.